동국대 경주 캠퍼스가 한국 불교의 새 이정표를 세우고 있는 상월선언 결사 정신을 잇는 자비순례를 시작했습니다. 경주 캠퍼스 건화 기념을 실천하고 한국 불교의 중흥과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현장,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저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용히 강변을 따라 걷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교직원들. 코로나19로 인한 시름이 사라진 듯 보입니다. 쌀쌀한 봄 날씨 속에 참여한 교직원들은 건화 기념을 실천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걸음걸음마다 한국 불교의 중흥과 국난 극복을 염원한 상월선언 만인결사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지난 11일 동국대 경주 캠퍼스 100주년 기념관 앞마당에서 2021 불교 중흥과 동국대 경주 캠퍼스 발전, 코로나19 국난 극복 자비순례 걷기가 개최됐습니다. 종립학교인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건화 기념을 구현하는데 이렇게 걷는 만인결사의 뜻을 이어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생각을 하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공동체로서 한 마음이 모아져서 코로나19에서 못 갖췄던 그런 공동체 의식을 좀 갖게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성원들이 좀 치유가 되고, 이걸 통해서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앞으로 발전하는데. 자비순례는 무건을 원칙으로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면서 100주년 기념관을 출발해 경주 분향사를 지나 교내 정각운으로 돌아오는 13km로 3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교직원들은 분향사 모전석탑을 돌며 학교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한 걸음 걸으면서요. 이 발걸음이 한국 불교가 부흥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3주기 기본역량 진단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월선언의 결사 정신을 잇기 위해 매월 11일 진행되는 동국대 경주 캠퍼스 자비순례. 자비순례를 통해 교직원들은 신심을 다지고 한 마음으로 한국 불교 중흥을 기원했습니다. BT 뉴스 엄창현입니다.